새벽에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한 여지사님이, 목사님, 무릎 저리게 기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게 기도를 저를 위해서 드려주셔서 또 말씀을 나누시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 속에, 비록 말은 졸라나 또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감동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지구상의 대한민국에 참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엄청난 뭐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지구 역사의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단에서 선포했었습니다. 뭐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로 인해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주님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자고 그렇게 설교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이제 오는 분들 그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참 그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또 컴퓨터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이러한 징조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재림의 징조들을 목격하며 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말씀의 확신 가운데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사스 신정플루 이 메르스 같은 이러한 유행병이 돌 때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는 말씀 첫 책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전염병이죠. 연병입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문제는 제가 그동안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목성도들에게 혹은 처음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고자 하는 분들에게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내용들을 내용들에 대하여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이 사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네베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어떻게 세계가 동시에 멈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지구가 이렇게 신종, 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춘 것은 지구가, 지구의 백신이다. 그렇게 얘기해. 지구가 너무 힘들어서 지구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이 지구에, 지구에 14%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으면서 지구의 73%의 면적에 사람의 손길 이 닿았다는 거예요. 그다문에 동물이 살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동물이 살 곳이 없어지니 동물이 가지고 있던 이 바이러스들이 살 수가 없어서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옮겨온 것이 바로 코로나 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지구는 사람들에 의하여 몸살을 알았고, 지구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면서, 지금 금년 내내 하늘이 맑아진 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여러 번 10년 내에 우리 주변의 산들이 하늘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때가 없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데요.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며치든 다 죽도록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과연 성취될까 대단히 궁금했어요.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하는 일을 중단시킬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몇이든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적어도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있는 이 민주국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가서 뭐, 관공서 가서 증명서를 떼든지 어떤 것을 뭘 알아볼 때 예전 같으면 잘 알려줬지요. 근데 요즘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저희 어머니 편찮으셔서 이번에 계시는 동안 뭐 서울에서 진료를 받으셨는데 여기서 받은 진료 기록을 떼어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라고 저희 어머니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좀 떼달라 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보호하는 이러한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몇시든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어떻게 발동될까 그것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데요 이 코로나19를 보, 보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3월 대구에서 어떤 분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그들이 이, 이, 이 코로나19를 급속히 전파시키면서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를 보면서 만약에 법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 많이 돌팔매질 했을 것입니다. 그그 그 신천지 신도들을 향한 사람들의 분노를 보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시대의 세상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참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경제적 통제, 인격살인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될 것임을 우리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 3월 예배가 통제되면서 그동안 신앙 생활했던 삶을 참 뒤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이 닫혀서 목사가 안식일에 설교할 수 없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던지 얼마나 속이 애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음이 얼마나 석을 푸든지 눈물이 나요. 가득 채워졌던 분들을 같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상상 뛰어넘는 재난을 경험하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러한 재난일 때의 신앙의 방향을 말씀 드려야 할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 드려야 할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것이고 야곱의 환란이 임박했으니 피난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 그러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말씀은 지금이야말로 이 엄청난 재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성도들이 높여야 할 때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입장교에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여러 한 시간동안 드렸어요 어디를 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이말 종말론적인 사건은 문제가 될 것이 아닐 것이 아닐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주께서 그러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마지막 사단과의 싸움의,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개시록 12장 7절에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켜야만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레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목적대로 지킨다면 사단의 종말론적인 모든 계획을 이 백성들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높임을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세상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강조하는 재림성도들이죠. 근데 우리는 정말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백성일까 하는 일에는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의 모습처럼 작은 규모여야 할까?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누리게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십계명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주애굽기 20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아는 대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지니 돌에 쓰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입니다. 집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신 거예요. 지난 5월에 좀 뜸했던 코로나가 7월 들면서 기승을 부리자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교회에 소모임을 자제하고, 식사를 하지 말고, 거리두기를 지키고, 물론 마스크 쓰고, 이거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 정부에서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듣고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우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어도 될까요? 찬양해도 될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지요. 참 정부가 말하면 참잘 들어요, 우리 재령선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통부에서는 교인들을 밥 먹지 말라고러면안 먹잖아요. 교인들끼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왠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재림성도가 여러분, 직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직계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직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누가 보면 10장 26절부터 주어진 말씀처럼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우린 자꾸 십계명을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을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렇게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집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조목들이 중요하냐, 총론이 중요하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말하여 지지 않으면 이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대단히 좋은 무기가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정말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이 세상이 그래서 여기 28절에 계명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그이 법관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물론, 물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순종해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가본 하나님의 율법은 살리기 위한 율법보다는 정제하기 위한 율법이 훨씬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청년 때 교인들에게 참 많이 혼났어요. 물론 도덕적인 잘못 때문에 혼난 것은 아닌데. 근데 혼날 때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걱정하실 때마다 꼭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나는 거예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내는 하나님이시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나오니 애들이 교회에서 떠들고 뭐한것 같으면 야너 목사님한테 이를 거야 왜요?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읽는데요. 야, 목사님 오니까 조용히 해. 목사를 호랭이로 만들어버리고, 물도친 마귀처럼 만들어놔요. 목사를 혼내는 사람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것을 내가 율법에 순종하면 내가 뭐할 것이다? 살 것이다. 율법은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른들 속에서 많은 재림성도들이 혜명을 다른 사람의 신앙의 크기에, 크기를 재는 데 사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율법을 가지고 신앙의 크기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명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분의 품성과 관계없이 그리고 계명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키는 계명으로 사람들을 비난해 비난하는 모습들을 제가 어려서부터이 재림교환에서 보면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결코 그런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성도들, 율법을 소중히 여기는 재림성도들에게 그 율법으로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모습을 알지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님, 라비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얼, 어떻게 하겠다고요? 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율법 준수자들,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목숨 걸고 지켰던 이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들은 돌을 들고서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해라. 그런데 그날 그 여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죄를 범하고도. 이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율법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사람 살리는데 사용하셨어요. 왜요? 사람 살리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계명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사람 살리기 위한 계명으로 지켜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을 살리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계명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법을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 령때 일컫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남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일도 잘 지켜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가넘 도둑질 거짓증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 정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 졌지? 교회 와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려 고 보니까 죄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드려요? 하나님 알고나 모르고 지금 죄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그냥 도매 끌로 넘겨버려요. 내가 무슨 죄를 짓지 몰라서. 죄진 게 없어서.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재림성도들은 세상법으로나 하나님의 법으로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림성도들이 모여있는데 이 모임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행복해하지 않아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재림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속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별로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명을 정말 잘 지키고 있는 나를 불편하다고 말해요. 불편하다고 말을 바리새인들도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죠 세상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키고 누가 보면 18장 11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합니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스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 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들어야 마땅해요? 네, 세상의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 사람만과 같이 있으면 나도 행복해진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힘들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힘들어 했다고요. 예수님도 법을 그렇게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잖아요. 바이슬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법을 잘 지키는데도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제임 선도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무언가 개운치 않은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고보 4장 10절에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므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본 모습인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시죠. 그래서 율법에 사랑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가슴 아파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에 사랑이 빠진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적 폭력을 행세해왔는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율법을 지킨다 말하는데 사랑은 빼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 난다는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말도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요. 안식일을 강조하며 지키는데, 안식일의 주인신 이 예수는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바테문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제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이라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누가 드러나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형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 계명을 지키지 않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고 살고 있는데 계명을 지키기에 나는 행복한데? 계명의 목적인 사람 사랑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통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10장 2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잇느냐고 묻지요 그런데 10장 26절에 보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서에게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어떻게 지킬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나중심으로 읽으면 나만 행복해지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요 상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율법을 제정하신 분의 마음으로 읽으면 율법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고요. 율법사는 율법의 대답을 보면 율법사는 율법을 제대로 읽고 있었지요. 십장 이십칠 전에 대답할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웃을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10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율법사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세 사람을 등장시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과 사마리아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정말 잘 지킨다고 자타가공인하고 있는 이두두 사람,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있었는데 사람 사랑이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주님은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근데 뒤에 등장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 504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어떻게 했다? 입증했다. 이게 진짜요. 율법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을 순종하면서, 하면서 그러나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친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자임을 입증하였다. 조안에 거하는 자는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율법사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고 묻습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것을 따지기를 좋아하지. 아마도 율법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22장 37절에 가르사대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은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여러분은 어떤 개명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첫째 개명을 둘째 개명, 개명보다 결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가 어떤 것과 똑같다고요? 첫 번째와 똑같다는 거예요 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둘다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둘을 분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둘째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서 2장 8절에서 야구보는 이웃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최고의 법 너희가 맞을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이웃사랑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래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서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기차사랑의 빛에 있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를 보면 우리 재림성도들은 가만히 보면 반쪽짜리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요 반쪽짜리 율법 지키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사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 해야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또안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도 안 되는 줄 알으라고 말씀하셔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형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셨는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죽게 받은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때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정신 못 차리는 어쩌면 주님 재림이 임박하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 재림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을 통하여 세상을 감동시키는 일이 지금 우리 재림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일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의 소망 107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대의 소망 107쪽 다 같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였다. 그들의 백성과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생화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조화되지 않는 재림성도들은 뭐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중청 재림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냄으로 인하여 이웃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므로 사람들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가득 채우는 재림 충청 성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